인삼의 고장 금산군에서 온 박범인 선수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산 인삼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 금산은 재배, 가공, 유통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삼 산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인삼의 고장입니다. 금산 인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참 대단한데, 아직까지 그 세계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독일을 바탕으로 해서 금산 인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독일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제조 동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금산 인삼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상호 교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내일은 금산에서 온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베를린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격려와 함께 관람객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금산에 대한 홍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금산 인삼 전시 판매전을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많은 큐퍼님들과 만나서 금산 인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5월 6일에는 파독 광고 60주년 행사에 참여를 해서 독일에서 독일을 선양하신 광부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우리 금산 인삼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삼을 약재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비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서는 얼마 전부터 인삼의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또 음식에서 미용 상품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이렇게 건강과 미용에 좋은 하늘 선물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 인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